그 세윤 씨 하면 그냥 이렇게 봐도 알수 있듯이 힘이 정말 또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네. 종국이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다고요.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이래요? 아, 진짜? 준비! 시작! 우와. 진짜 쇼파잡아. 오. 팔꿈치 아니야? 팔꿈치 아니야? 팔꿈치 아니야? 우와. 우와. 야, 진짜 멋있다. 웃겨가지고 힘이 풀렸구나. 근데 고맙더라고요. 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힘이 아니 어마어마해요. 괴력의 소유자. 괴력이 소유자. 저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적이 없고 아, 그냥 타고 난 거죠. 네, 운동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오른팔만. 왼팔은 또 안 돼. 혹시 장훈이 이렇게 들 수 있나 한번? 아 드는 거야 사실은. 어? 아 쉽지가 않네. 들긴 들겠지. 한번. 그렇지. 근데 그람 수가 뭐 100? 110 정도, 110. 110 조금. 110을 든다고? 길어서 그렇지만 뭐 어. 도전은 해보고 싶은. 한번. 야, 장훈이 안 길어. 허리 괜히 또 다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팔의 힘보다는 허리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허리도 괜히 뭐 예. 살짝 한번 그래. 왜 씨름 영화를 허리 걱정이 돼서 그래. 좀 뒤로 가서 장훈이 한번 안아서. 근데 앉아계실 때랑 진짜 서 계실 때랑 야 기분이 너무 다른데? 자 일단 보시고 살짝 발 하나 올려보시고 일단 허리 조심하고 하나 둘 셋 어머 오오 어머 오오 어머 오오 우와 하나 편안하네 어 안정적이네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 우와 길어가지고 갑자기 물 여기 고여있다가 물이 확 쏠리는 것 같아.